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또 어려운, 그래서 하루 정도는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비워놔도 될 만한 앤데, m 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애초에 알면 데이터베이스 중급자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의 ER 다이어그램 상에서 앤데, m 관계는 저자와 글입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한 명의 저자가 여러 개의 글을 쓸수 있고 하나의 글을 여러 명의 저자가 작성할 수 있어요. 즉, and, m 관계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봐요. 제가 author 테이블과 topic 테이블만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김이라는 사람은 MySQL과 SQL Server Oracle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고, 리는 MySQL과 SQL Server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MySQL은 김이라는 사람도 작성했고, 리라는 사람도 작성했고요. SQL Server도 마찬가지. 또 김이라는 사람은 여러 개의 글을 작성했죠. 즉, and, m 관계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밑으로 이제 카피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토픽의 author 정보를 적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author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잠깐만, 자꾸 헷갈리죠? 그 다음에 MySQL은 누가 작성했어요? 김과 리가 작성했으니까 1번과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오라클은 누가 작성했나요? 김이 작성했으니까 1번이고 SQL 서버는 김과 리가 작성했으니까 1과 2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1은 괜찮은데 여기 정보가 어떻게 돼요? 1,2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다? 이렇게 되면 조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렬해도 이상하게 되고 뭐 ID 값이 1인 authID가 1, 1이라는 사용자가 작업한 글만 가져와라는 외워문 쓸 때도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상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토픽 오쏘에 토픽을 적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피하고 요거 카피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opic id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업한 그 topic은 뭐예요? MySQL SQL 오라클이니까 1, 2, 3이죠. 그리고 리는 1, 3이고 박은 없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인도 할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입니다. 즉, and, m 관계는 애매해요. 어느 쪽에다가 그 컬럼을 추가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author도 아니고 topic도 아닌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mapping table 또는 연결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궁극의 방법을 구현을 해봅시다. 자, 제가 여기다 author를 넣고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topic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 테이블은 각각의 저자가 어떤 글을 썼나? 각각의 글은 누가 저자인가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영어로는 매핑 시켜주는 매핑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걸맞는 이름으로 뭐 마음에 안 드는데 라이트라고 할게요. 예, 누가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also id, topic id를 이렇게 적어요. 다음에 also id 1번이 누구예요? 김이잖아요. 그리고 김은 MySQL, SQL 서버, 오라클을 작성했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김이요.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리는 뭘 했어요? MySQL과 SQL 서버 1번과 3번을 했단 말이죠. 즉, 2번은 1번과 3번을 했다 라고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매핑 테이블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테이블이 결합됐을 때 의미가 있는 정보, 예를 들면 각각의 저자가 그 글을 언제 수정하기 시작했는가 라는 정보, 이런 것들이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자, created 그리고 뭐 정보, 구체적인 내용은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작업해 본 이 결과를 그 EI 다이어그램에도 추가하고 그리고 그 스키마에도 반영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